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냥코 대전쟁. 자, 여기서 EX 캐릭터 귀요미를 얻을 수 있대요. 1장을 클리어하면. 네, 보면은 위에 있는 애도 고양이고요, 아래 진짜 고양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 맥주 통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귀요미입니다. 자, 거신과 함께하는 네, 냥코 대전쟁. 자, 일단 냥코 뽑기, 1회 뽑기 오늘도 해봅니다. 뭐야 이게? 연구려. 오, 바로 쓰기. 오, 좋은데? 좋습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냥코 거신 대전쟁. 자, 냥코 도감 좀 볼게요. 뭐야 이게? 알았어 알았어. 네, 보면은 우리가 네, 여기서 무슨 뭐 뭐지, 무슨 뭘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뉴. 통자림 5개. 레어 고양이 애죠. 통자림 5개. 슈퍼레어 이런 거 없죠. 네, 울트라 슈퍼레어 이런 거 없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투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진행하는 곳은 어디였죠? 노르웨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라 이거 청어죠, 청어. 네, 노르웨이 이쪽 애들이 아마 청어 같은 거, 저희 청어일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청어가 굉장히 잘 잡힌다고, 정어리? 청어? 저런 게 잡힌다고 알고 있는데. 자, 거신. 거신 나갑니다. 인생 거신이죠. 뭐 있겠습니까? 거신, 거신 하나 보고 가는 거죠. 황소 되게 세요. 황소 장난 아니에요. 거신은 뒤에서 폰만 잡고 실제로 싸우면 황소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거신과 황소, 황소와 거신. 대단한데요? 아, 노르웨이산 연어가 아니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고요. 자, 일단 파워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효율, 연구력, 공부력, 통솔력 다 올렸고요. 자, 이번에는 고양이 PC와 고양이 도마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다 재밌는 것 같아서 고양이 PC를 얻어보고 그 다음에 고양이 도마뱀을 얻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얻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용하는 황소고양이, 네, 먼저 파워업을 둘 끝까지. 기린! 야, 황소가 기린이 됐어! 오, 대단하다. 자, 캐릭터 편성입니다. 자, 여기서 너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쓸게. 일단은 기린 고양이 얘가 잠깐만요. 그 다음에 탱크 고양이는 쓸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고양이 얘는
빼. 됐죠. 그 다음에 고양이 피쉬. 그 다음에 고양이 도마뱀. 오, 얘네들 가격이 좀 비싸다. 오. 거시는 무조건 1번이에요. 자, 요렇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레어 캐릭터에서 네, 고양이 해적. 해적도 한번 써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나머지 애들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개신. 자, 황소가 진화해서 기린이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황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상대는 악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귀여운 여기 지금 어디지? 여기 영국이에요? 저 거대한 시계가 있는 걸로 봐선 아닌가요? 영국 맞죠? 자, 우리는 영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 거대한 거신으로요. 귀여운 영국을. 자, 기린! 기린 간다! 기린! 기린이 이게 기린 맞아? 아니 기린이 박치기를 해요? 이 게임이 이상한데요? 자, 피쉬 피쉬 고양이 피쉬. 아니 얘 왜 뭐야, 고양이 피쉬 왜 이렇게 우아해? 아니 걷는 게 왜 이렇게 우아해? 그렇게 여유롭게 걸어갈 때가 아니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고양이 피쉬 뭐예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건 도마뱀. 대우 도마뱀이 아니잖아. 저 도마뱀 맞습니까? 자, 기린 기린. 이게 도마뱀 맞아요? 이런 도마뱀이 있어? 오, 원거리야 원거리. 오, 나름 원거리에요. 도마뱀 고양이는 괜찮다. 거신 도마뱀 이걸로 가야겠는데? 기린은 대박입니다. 기린은 대박인데, 야, 이 방금 본 게 고양이입니다.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멀리 있는 공격, 적도 공격 가능한 원거리형 캐릭터. 단발 공격이 으뜸. 얘 한번 거신의 파트너로 한번 붙여줄만 할 것 같은데요. 자, 가봅니다. 거신의 파트너. 자, 이번에 그린란드 갑니다. 와, 그린란드 산타! 음악이 달라, 음악이. 약간 보스 스테이지 같다. 자, 고기방패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거신부터 나갑니다. 간다, 거신! 거신. 거신의 파트너로 이번에 토끼를 때려 죽이는 거신. 왜 우리가 악당 같지? 도마뱀. 우리 많은 거 안 뽑아. 거신 뽑고 도마뱀 뽑아. 그 다음에 여유 있으면 황소, 아 기린. 도마뱀. 저거 뭐지? 저거 수달이다. 하지만 우리 거신 앞에, 거신 앞에 적수가 없어요. 우리 거신 너무 세요. 게임 끝났어요. 거신 뒤쪽에 도마뱀들이 있어요. 기린을 밀어내봤자 우리에겐 거신이 있고 거신 뒤에 도마뱀이 있습니다. 게임 끝났네요. 새로운 캐릭터 출연. EX 캐릭터로군요. 누굽니까? 누가 나온 겁니까? 고양이 피버? 고양이 밧줄? 여왕 고양이. 여왕 고양이.
별게 다 있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그야말로 고양이 세상, 고양이와 함께하는 고양이 고양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회계도 좀 올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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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이제 캐나다입니다. 이제 북미까지 왔습니다. 자, 아, 캐나다라 그러는지 저 뭘까요 저거? 무슨 폭포인가요? 제가 캐나다에 잘 몰라서 폭포가 얼어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캐나다의 얼음 폭포가 유명한가? 간다 고양이 거신. 다 한방, 너도 한방, 나도 한방. 거신과 함께해요. 너도 한방, 나도 한방. 사이좋은 돌주먹 세상. 주먹으로 학교 짱 먹는 고양이. 예, 고양이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지금 이족보행하고 있고 상체가 굉장히 발달하고 전완근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비대한 이두박근과 네, 복근까지 갖고 있지만 얘는 고양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 주먹질하고 있는 계신 분은 뭐 파괴신, 뭐 거인 이런 거 아니고요. 고양이 거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양이 달아보치가 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옹이와 함께하고 계세요. 야옹이. 자, 고양이 도마뱀. 좋아. 도마뱀 계속 강해지고 있어. 맘에 들어, 맘에 들어. 애들이 하나하나 다 귀엽고 맘에 든다. 자, 이번엔 뉴욕입니다. 뉴욕! 야, 뉴욕을 파괴하러 왔습니다. 뉴욕이면은 상징이 뭘까?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겠죠? 아, 자유의 여신상. 어허. 여러분들은 자유의 여신상을 파괴하러 가고 있는 고양이, 야옹이, 냥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우리 카와이한 냥이. 아이, 카와이해. 야, 거신 너무 귀여워. 카바이에게 꿀밤을 간다. 꿀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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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밤. 네, 꿀밤 한 방에 애들이 다 죽고 있어요. 죽으면 이렇게 하는 꿀밤. 진짜 거신 저분이 너 말 안 들었지? 이번에 꿀밤한테 맞자 이러고 꿀밤한테 때리면 그대로 황천 갈 수 있죠. 뒤틀린 황천. 생과 사의 갈림길 갈 수 있습니다. 공속이 느리구나 우리 도마뱀이. 오, 거신이! 이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거신이! 이럴 리가 없어! 거신만 믿고 달려왔는데. 안 돼, 거짓만 믿고. 살아온 세월이었건만. 자, 역시 빨간적에게 강한 고양이 PC가 나가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는군요. 너무했다. 거짓만 믿고 살았는데 당했네.
아 그래도 거신은 거신이에요. 네, 거신에 대한 믿음 풀지 맙시다. 거신만 믿고 살았지만 거신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아니야, 난 거신 믿을 거야. 나 믿, 거신 믿. 아, 자, 뉴욕이 쉽진 않았어요. 자, 버뮤다 삼각지대로 빠지는 건가요? 버뮤다 삼각지대? 자,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거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거신. 인생은 역시 거신. 빨간 적한테 좀 약해. 좋아요, 거신. 앞으로 잘 가고 있어요. 도마뱀과 거신, 좋은 친구입니다. 오, 오, 캥거루! 와우, 주먹 대 주먹의 대결! 진정한 사나이의 승부! 거신과 캥거루의 내려치기의 거신과 어퍼컷의 캥거루. 하지만 거신의 승리였습니다. 안됐네요. 안타깝네요. 아 물론 상대방의 상대방의 저 어퍼컷 과연 위협적이었어요. 하지만 거신의 내려찍는 저 공격에 당할 수 없었죠. 역시 거신이었네요. 거신. 자, 자메이카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어디 스테이지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언젠가는 다 깨겠죠. 네. 이게 상당히 세계 전체를 많이 돌았어요. 네. 사실 여기서 이제 남미 깨야 될 거고, 남미. 뭐, 거의 전 세계 다 깬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우리의 고양이들은 요번에도 강했고요. 거신은 오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려야 되는 게, 네, 회계력부터 파워업을, 네, 해주고, 회계력도 다 만렙 찍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아이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새도 획득은 해줄게요. 네, 오! 클래스 체인지를 달성하자. 오, 이런 업적이 있었구나. 아, 이게 기본 캐릭터 다 모은 거래요. 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종료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유저 랭크 미션. 유저 랭크 200을 달성하면 스피드업 5개 선물 레벨을 올려 랭크업이 다냥. 자, 네, 유저 랭크는 네, 100에 레어 티켓 1장, 200에 스피드업 5개. 이 정도고요. 그 외에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메뉴에서는 양코 도감이 있고 여기서 통조림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고양이 피쉬 그리고 고양이 새 그리고 고양이 도마뱀 다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너와 함께하는 냥코 대전쟁. 네, 귀여운 우리 냥이들, 귀여운 야옹이들과 그리고 거신이 함께하는 냥코 대전쟁입니다. 빨리빨리 해서 더 강력한 캐릭터들을 많이 만들고 싶네요. 자, 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